시장인데요.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. 근데 걷다가 음식도 많고 길거리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구석진 골목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왔거든요. 흑인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많은 골목 지금 구석이에요. 근데 왔다가 멈췄습니다. 그 이유가 미용실이 여기 있더라고요. 자, 보시면 여러분들 경대는 다섯 개 있습니다. 보통 요 정도 크기라면은 의자가 보통 세 대만 있고 이쪽은 여유 공간을 많이 두는데 생각보다 평수가 조금 돼서 그런지 가격 평수가 다섯 개를 둔 것 같아요. 그리고 겉에는 헤어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. 동네 미용실인 것 같고요. 안에는 샴푸대가 있는데 샴푸대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뒤에 공간이 있는 거 봐서는 헤드스파는 아닌 것 같고 수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샴푸대 같습니다. 아무래도 앞에 조명이 일으키기 때문에 커트를 할 때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위에 있는 헤어 제품 열 처리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기가 위에 있네요. 위에 조명입니다. 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런 작은 미용실에도 서비스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앞에 보시면 이런 케이블 TV 그 모뎀이 있어서 커트를 하면서 혹은 파마를 받으시면서 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서 그런지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앞에 있는 거울 때문에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대만에 있는 미용실도 한국과 별개 큰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길 가다가 미용실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또 봐요. 안녕. 아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, 길 가다 또 미용실을 발견했습니다. 길 한복판에 명동 같은 분위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. 2층으로 되어 있고요. 신기한 게 있다면은 개방되어 있어요. 그래갖고 다 보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안에는 약간 원목 가구로 인테리어 한 것 같고요. 다른 미용실보다는 좀 더 밝고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열 처리 기구가 대만은 이쪽에 다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위에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컨도 두 개씩이나 깔려 있고요. 복층으로 위에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쓰지 않고서 2층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씨를 읽어보니까 헤어 스타일 살롱이고 뭐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또 길 가다 있으면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여러분들 지금 길 가다 걷다가 미용실을 발견했어요. 네, 안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 건물이 기본적으로 좀 긴 느낌이에요. 헤어살롱이 3개나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? 아니, 오른쪽에도 있는데 이쪽에 그냥 헤어 번화가 같은데요? 전부 다 미용실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